청년 기업가 정신 이야기하는데 나이가 너무 많은 사람이 나와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제가 나이는 남아 여기 계신 분들 뭐 물론 상당히 많은 편인데 그래도 제 마음은 여러분들 같이 젊은 마음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 실업이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경제 문제 하나가 돼 있습니다. 제가 들으니까 요새 젊은이들 사이에 연애, 결혼, 출산 이걸 포기한 삼포 세대다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고 여기다가 뭐 내 집 마련,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오포 세대란 단어가 유행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뭐 사실 우리 청년들이 이런 경제가 과거보다 많이 어렵고 또 실업이 심각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몇십 년간 나라의 경제에 관여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은 그런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우리 경제가 지금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콘서트에서 제가 보듯이 앞으로 새로운 창업에 도전하겠다 하는 의욕을 가진 젊은 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 한국 경제의 장래는 여전히 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기업가 정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기업가 정신이 뭐냐? 이 학문적으로는 뭐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가 정신이라는 걸 별로 심각하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기업의 모임이나 학자, 기업과 관련된 학자들의 모임 해외에 나가서 볼 것 같으면은 거진 모든 주제가 어떻게 하면 기업가 정신을 더 북돋을 것인가 하는 것이 주제가 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기업을 기업답게 하는 기업가들이 갖춰야 될 기초적인 정신적인 기초 이것을 기업가 정신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 몇 가지 꼭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업가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것이 구멍가게가 됐건 대기업이 됐건 기업가라고 한다면 첫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기업에게 부닥치는 환경이라는 것은 항상 엄청난 경쟁 환경이다라는 것. 즉 다른 사람은 하지 않는데 나 혼자 마음대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경쟁적 환경이 기업가들에게 부닥치는 피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고 이런 경쟁 환경에서 적응하고 그것을 뛰어넘고 또 그러한 환경을 활용하는 가운데서 정말 경쟁력이 생긴다.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에서만 생긴다. 여러분들 경쟁하지 않고 경쟁해보지 않고 경쟁 치열한 경쟁을 겪지 않고 성공한 기업가가 있는가? 성공한 기업이 있는가? 성공한 산업이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잘 되는 산업, 잘 되는 기업치고 세계적 경영 경쟁을 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기업은 하나도 없다. 이것이 우리가 기업과 정신을 이해하는 데서 저는 출발점이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정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기대를 가져요. 정부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문제가 조금 어려움만지만 왜 정부는 이러한 것을 해결해 주지 않고 있나 하고 모든 책임 그리고 문제 해결을 정부에다 돌리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정부에 30년 이상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부 그렇게 유능한 집단이 아닙니다. 유능한 조직이 아니에요. 우리가 적어도 기업가라고 한다면 기업가 정신의 핵심이 되는 것은 이러한 정부의 힘 또는 정부의 시그널을 보는 것이 아니고 시장의 시그널. 여러분 시장의 시그널이 무엇입니까? 경쟁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리고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무엇을 선호하고 있고 선택하느냐. 이것이 시장의 시그널입니다. 이 시장의 시그널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그 시그널에 따라서 선택하고 경영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는 것. 이것이
기업과 정신의 핵심적 요소가 아니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 과정, 과거 50년을 돌이켜보면 그 50년 중에서 약 30년간, 저 개인적으로 보면 약 30년간은 정부에 있었고 또 20년간은 지금 민간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정말 우리 기업가들의 역할이 정말 컸다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내가 정부에 있을 때 우리가 1980년대 초, 70년대 말에 자동차 산업을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내가 정부의 과장으로 있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경제적 지식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한민국이 자동차 산업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한국이 수백만 대의 차를 만들어가지고 내수 시장이 있어야 되고 또 세계 가장 잘 나가는 나라들만이 하는 이 자동차를 가지고 세계 나라, 미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이태리 이런 나라들하고 경쟁을 할 것인가. 제 경제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결과를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가 세계 방방곡곡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누가 한 겁니까? 정부가 한 겁니까? 물론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결국 우리 기업들이 한 겁니다. 이런 예를 들려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내부에 안에서는 우리나라가 참 별 볼일 없는 나라인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해외에 나가서 우리나라를 볼 것 같으면 대단한 경제를 이룬 나라가 되어 있어요. 세계에서 인구가 5천만 명이 넘고 그리고 국민소득, 개인소득이 2만 불이 넘는 나라가 몇 나라나 있을 것 같습니까? 일곱 나라밖에 없어요. 일곱 나라밖에. 이 세계 수백 개 나라 중에서 국민소득이 2만 불 넘고 인구가 5천만이 넘는 중국 여기 못 껴요. 아직 그 인구, 국민소득이 그렇게 안 돼. 소련, 러시아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다. 세계 일곱 나라밖에 없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다. 우리가 이런 자부심을 가져도 좋지 않겠나. 그런데 이러한 나라를 누가 이룩했느냐. 뭐 막 온 국민이 다 같이 노력했지만 뭐 그중에 딱 한 직종만 들어서 이야기하라면 나는 기업가들이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해방, 우리나라 1945년 해방이 됐지만 독립한 나라들이 수십 개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들 중에서 지금 제대로 된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정부가 경제를 직접 운영하거나 혹은 사회주의의 길을 걷다가 다 경제를 망쳐먹었어요. 가리넣게야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좀 해볼까. 한데 이미 환경은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왜 이것이 가능했겠는가? 특히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무력혁명을 했잖아요. 군사혁명을 했잖아요. 이 군대가 집권한 나라가, 군인들이 집권한 나라가 경제 발전에 성공한 예가 없어요.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성공했어요. 왜 성공했을까요? 이 박정희 대통령은 이 경제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정부만이 혹은 집권한 군인들만의 힘으로서는 절대로 경제를 일으킬 수 없다. 기업가들하고 손을 잡고 같이 경제를 운영해야 된다. 이것이 소위 한국 주식회사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같이 뭉쳐서 경제를 일으키자. Korea Incorporation. 이 정신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의 경제가 가능해졌다. 다시 말하면 기업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창조적인 힘, 경쟁을 뚫고 어려움을 뚫고 이 경제를 끌고 가는 이 힘을 그대로 인정하고 활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피터 트러크라고 하는 세계 유명한 세계 거진 최고의 경영학자, 이분 뭐 얼마 전에 돌아갔지만 이분은 이 기업가 정신이 가장 왕성한 나라로 대한민국을, 미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꼽아요. 저는 속으로 그게 아닌데 우리보다 당신의 나라 미국이 더 기업가 정신이 충실한 나라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참 그분은 그렇게 봤습니다. 이제 정말 청년 창업가들의 역할이 더욱더 기대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가 정신이 옛날에는 20, 30년 전에는 그저 열심히 뛰면 됐어요. 열심히 뛰면, 남보다 더 열심히 뛰면 일단은 기업가 정신으로 내 기본은 갖췄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는 그 시대가 아니다 말이에요.
이제는 글로벌 세계 경제 환경이 너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계 환경을 갖다가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업에 그대로 적응하고 활용하고 이런 정신 그리고 지식 이것이 반드시 갖추어져야만이 이제 기업가로서의 아무리 그것이 적은 기업이더라도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의미에 있어서 과거의 기업가 정신과는 또 한 단계 다른 차원의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때가 됐다. 저는 이것을 글로벌 기업가 정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젊은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취업이 안 된다 하는 걸 갖다가 많이 걱정하고 또 개인의 문제에 부닥쳤을 때 불평하고 왜 나라가 나한테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느냐 하고 불평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계를 둘러보십시오. 어느 나라도 과거같이 그런 쉬운 환경을 갖고 취업이 마음대로 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나라 경제도 어렵다. 다른 나라는 다 좋은데 우리만 어려운 이런 환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것은 남에게도 어렵다. 다시 말하면 똑같이 어려운데 그 어려움을 누가 더 잘 극복할 수 있느냐.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 청년들에게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좁은 우리나라 땅덩어리, 좁은 대한민국 경제 시장을 볼 거 아니라 이제 해외 시장을 봐야 된다. 세계로 눈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의 마츠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뭐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분, 지금은 돌아간 분입니다만은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호황은 좋다. 그러나 불황은 더 좋다. 호황은 좋다. 그러나 불황은 더 좋다. 뭡니까? 어려울 때 비로소 제대로 된 기업가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그 어려움을 자기 기업 경영의 기회로 삼고 또 그런 기회를 통해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 해소하고 소위 요새 말로 많이 쓰는 구조 개혁을 해서 좋은 기업 경영을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뜻이 아니겠냐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와 영국의 테크노시티는 물론이고 중국 베이징에서는 하루 평균 50개의 스타트업 새로운 창업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도 남부의 방갈로르도 창업가들의 전진기지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다 이것이 우리가 보고 벤치마크 하는 동시에 우리 청년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경쟁 대상이라는 것을 명백히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의 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을 가져도 좋지 않겠느냐. 사실 우리 한국의 사람들, 한국 젊은이들, 특히 젊은이들의 가능성,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스스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닥쳐봐가지고 그것을 극복할 때 비로소 아, 내가 이런 능력이 있었어 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요. 제가 좋아할 분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참고가 될 만한 시인데 아마 아는 분도 있겠지만 로버트 쉬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겨우 더 가까이 오라고 해서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벽에 떨어지게 저보기 전에는 자기가 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몰랐는데 절벽에 떨어지면서 비로소 자기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는 시인데 여러분들이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개인으로나 혹은 기업으로나 나라 전체로 보나 과거에 생각할 때 이런 환경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지? 라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영화 시장을 개방하면 한국 영화 다 망한다고 생각했어요. 일본 사무라이 영화가 우리나라 영화 시장을 다 휩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 배우 이 안성기 같은 배우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배우들 전부 다 머리를 빡빡 깎고 시내에 덜어 누웠단 말이에요. 영화 개방하지 말라고.
근데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영화를 개방하고 나서 일본 영화가 제대로 우리나라에서 상영되고 있는 걸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영화가 지금 온 세계 자체 영화를 가지고 자국 나라의 영화관의 반 이상을 채우는 나라가 미국, 인도, 한국 세 나라밖에 없어요. 다 외국 영화로 채우고 있는데 우리는 세계 셋밖에 안 되는 나라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K-POP이 지금 세계에서 어떻게 지금 활약하고 있고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 문화의 개방이 없이 이것이 가능했겠느냐. 경쟁을 통해서 이런 힘이 생겼다 하는 걸 생각하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가운데 이런 환경이 결과가 이루어졌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꿈꾸는 사회는 이런 사회입니다. 시장이 살아서 숨을 쉬고 창조적 기업이 샘솟듯 하는 그런 나라. 이것이 제가 꿈꾸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중에서 창조적 기업을 일으키는 여기 보신 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 분의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우리 창업에 성공한 분들, 뭐 심세나 대표의 중국 창업 스토리, 우주인 후보로도 선정되었던 우리 고산 대표의 3D 프린터와 같은 기술 창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1916년부터 크라우드 펀딩이 복귀가 되는 가운데 최동철 이사가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안내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 현재 환경은 어렵더라도 절대 희망을 잃지 말고 더 큰 가능성에 도전해서 발은 우리 대한민국 땅에 든든하게 디디고 눈은 세계를 바라보는 글로벌 청년,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향해야 될 모습이고 또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의 자랑스러운 한국의 미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